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에스프레소 추출 컨텐츠를 준비했는데 추출을 하기 전에 칠판을 사용해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에스프레소 추출량 세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에스프레소 추출량 세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진짜 좋은 이론이 있는데 이거를 기억을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 그래프를 제가 하나를 그려볼게요. 이게 이제 무슨 그래프냐면 이쪽이 세로축이 추출되는 커피 성분의 양, 가로축은 추출 흐름이라고 봐주세요. 커피는 초반 추출 흐름에서 대부분의 성분이 나오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안 나오게 되는 이런 흐름을 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프레소를 추출을 할 때 초반에는 진한 색감이 나오다가 후반에는 연한 노란색 색감이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거랑 별개로 신맛, 향, 쓴맛 이런 식의 추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는 실제로 딱딱 끊어지듯이 신맛 나오다가 딱 끝나고 그 다음 향 나오다가 딱 끝나고 그 다음 쓴맛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통 설명하는 이유는 보통 신맛을 내는 구성 성분들이 추출 초반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 쓴맛은 초반에도 녹아드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카페인은 온도에 예민해서 초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기타 쓴맛과 잡맛들은 부정적인 맛들은 후반부에서 추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신맛, 향, 쓴맛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단맛 어디 갔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저희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이 단맛이 어떤 향적인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았으면은 추출량 세팅을 쉽게 정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추출량을 늘릴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 뒤에 성분들을 점점 뽑는 거겠죠. 이렇게 점점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왔죠? 추출량을 늘리면 커피의 신맛은 감소하고 쓴맛은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전제 조건은 정상적인 추출 흐름이 있었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다른 변수들이 고정값이라는 전제하에 추출량만 늘리면 이렇게 신맛은 줄어들고 쓴맛은 증가하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기억하실 거는 추출량을 늘리게 되면 또 다른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실 여러분 커피 성분의 양은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어지지만 에스프레소에서 대부분의 차지하는 구성은 물이에요. 초반에도 성분이 어느 정도 비율상 많긴 하지만 거의 다 물이거든요. 그리고 이 뒷부분은 그냥 다 물입니다. 약간의 성분들이 더 나오지만 얼마 되지 않아요. 실제 수치적으로 측정을 해봤을 때도. 그래서 추출량을 많이 늘리게 되면은 물 성분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물성이 좀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우리가 라떼, 여러분들이 라떼 만들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18g의 커피를 사용해서 30g을 추출하는 카페가 있고 18g을 사용해서 50g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매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시간은 30초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눈에 보이는 거 추출량이 많네 여기가. 그 다음 둘, 동일 시간에 더 많은 양이 나왔죠. 그럼 당연히 입자가 굵다는 겁니다. 머신과 그라인더가 같다는 전제를 할게요. 굵은 입자다. 자, 그러면 이게 A라고 치고 B라고 쳤을 때 이 B 매장의 에스프레소는 어떤 성향을 띠냐면 굵은 입자를 사용하면서 조금 가벼운 느낌의 에스프레소인데 추출 양까지 많아요. 물이 너무 많이 섞여 있죠. 이런 세팅으로 라떼를 만들게 되면은 엄청 묽은 라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세팅을 쓰고 있는데 라떼가 묽은 느낌이 든다, 물맛이 난다 이런 경우라면은 이런 식으로 추출량을 줄이는 방법을 써보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 물 성분이 많아지는 거 요것도 잊지 말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추출량에 대한 여러분 기본 이론이었고 이거를 바탕으로 제가 실제 매장에서 우리가 내리는 커피를 처음에 어떤 식으로 추출량 세팅을 잡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요거까지만 딱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추출량 세팅을 하실 때 그 계량하는 기준이 중요한데 이걸 그램 무게로 재시는 분들이 있고 미리 부피로 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둘 다 재도 돼요. 둘 다 측정 단위이기 때문에 재도 되는데 웬만하면 에스프레소는 무게로 재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릴게요. 왜냐? 에스프레소는 크레마라고 하는 부분이 생겨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이 크레마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게 크레마 실제 중요한 이 용액, 이 용액은 크레마의 부피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크레마는 여러분 일종의 가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산화탄소. 콩이 오래될수록 크레마가 얇아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크레마 포함해서 보통 25ml, 30ml 받으세요. 그럼 이 양이 달라지면 얘 양도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샷글라스 자체가 여러분이 눈으로 봤을 때 부정확한 경우가 많고 디테일한 세팅을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내가 추출량을 조금 더 정밀하게 디테일하게 세팅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무게로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시는 거를 조금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저울을 대고 이 위에 샷잔을
올려서 측정을 하는 거죠. 매번 하실 필요는 없고 결국 자동 버튼을 세팅을 하시면 자동 버튼에 따라서 오차는 있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무게가 나오다 보니까 저는 무게를 하는 거를 권장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실습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 제가 어떤 식으로 실습을 진행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근데 해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업장에서 해주셔야 되는 거는 전제해야 되는 게 도직량과 입자를 일단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도직량 같은 경우는 몇 그램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도직량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시거나 또는 내가 사용하는 바스켓 사이즈에 맞는 양을 쓰세요. 그러니까 18g 바스켓이면 우선은 18g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세부사항은 저희 영상을 좀 참고해주시고 입자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빠르면은 안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아냐? 이거는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정말 난 아직 흐름을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18g 쓰기로 했잖아요. 두 배 하세요. 그럼 36g이죠. 이 36g이 나오는 게 25에서 30초 또는 좀 적게 잡아도 뭐 20한 2-3초 요 정도로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넘어가거나 너무 빨라지지 않게 일단은 잡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절을 좀 해볼 겁니다. 네, 다시 말하지만 요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가이드를 잡아드리는 거지. 그렇게 흐름을 잡아주시고 제가 이따가 할 건데 저는 오늘 19g을 쓸 거예요. 19g을 써서 25g부터 시작을 해서 5g 단위로 늘릴 거예요. 25, 30, 35, 좀 많이 해보면 40까지. 원하시는 분들은 더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한 범위에서 먹어보고 가장 괜찮은 커피를 그냥 골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따가 먹어봤는데 뭐 이게 괜찮더라. 35가 골랐죠. 그러면은 이때 시간도 있겠죠? 19에 35에 예를 들어서 뭐 29초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더 디테일한 조정. 2g 단위로 추출량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37, 33 이런 식으로. 또는 입자 조정. 35g을 좀 더 굵게 해서 추출도 해보고 좀 더 곱게 해서도 추출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또 경우의 수, 가짓수가 나오겠죠?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골라주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순 경우의 수 방법으로도 괜찮은 맛을 조금 뽑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추출 이론이나 센서리적인 부분이 조금 어색하신 분들은 또 아직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방법을 써가지고 해보시면은 커피 추출량 세팅을 조금 손쉽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머신 앞에서 실제 보여드리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제 저희가 머신 앞에 섰고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우선 흐름 맞추는 것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은 그라인더 내부에 조금 오래된 커피가 있어서 버리고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무게가 계량되는 그라인더를 사용을 할 건데 여러분들은 이게 아니라면은 저울을 사용해서 정확한 도직량을 계량하셔야 올바른 추출량 세팅을 할 수가 있다. 요거를 기억을 먼저 한번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추출을 해볼 건데 이거는 간이 추출로 흐름만 볼 거예요. 지금 이 입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19g을 사용을 해줄 거고 저는 7층봉을 사용해서 입자를 재분포시키는 작업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벨링 툴을 사용한 작업은 생략을 할 거고 최대한 여러분들 매장에서의 루틴을 비슷하게 지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아까 제가 흐름 알려드렸죠. 두 배수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격증 시험에서 20에서 30초 정도 그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 흐름으로 그냥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출 온도는 대략적으로 89도 정도 잡고 진행하고 있고 커피는 미디엄 다크 계열의 열흘 정도 지난 커피입니다. 흐름이 살짝 느린 편인데 저는 별도의 조정 없이 그냥 진행할게요. 이 커피에는 이 입자가 더 적합하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인데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모르시겠다면 아까 제가 말한 그 시간대를 맞춰서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저는 200ml 정도의 물을 떠는데 여러분들은 사용하시는 매장에 물량만큼을 뜨셔도 되고 아이스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이스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얼음이 녹는 걸 좀 감안해서 일단 물만 담아서 하는 걸 전 권장을 드리고 저는 따뜻한 걸로 확인을 할 거여서 여기 4컵, 4비커를 준비해뒀고 25, 30, 35, 40을 아주 빠르게 추출해서 다 집어넣은 다음 한 번에 확인을 해볼게요. 물론 처음께 온도가 좀 떨어지는 영향은 있겠지만 그러면 물 온도가 너무 식기 전에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40g까지 추출했고 마지막 비커에다가 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부었고 25, 30, 35, 40 순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럼 우선은 여러분들이 드시면서 가장 괜찮은 걸 찾으시는 건데 여기서 제가 커피 센서리 할 수 있는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다 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처음부터 전문가처럼 여러 가지 보기 어려우니까 끝! 애프터, 우리가 흔히 여운이라고 부르는 그 여운에 남는 쓴맛 또는 깔끔함 그것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드셔도 되고 저는 보통 원래 커피 마실 때 뱉거든요. 평가할 때는 이제 뱉으면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25g입니다 하나 드시고 그걸로 다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부 일단 쭉 드셔보세요. 그 다음 비교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30g, 35g,
우선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뭐 그냥 막 먹으면은 뭐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40 먹었잖아요. 다시 25 드셔보시면 아예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구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드셔보시면 확연히 구분이 되실 거고, 저는 지금 이 두 가지가 가장 괜찮거든요. 30과 35가. 이유를 설명드리면 25 같은 경우는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서 이 미디엄 다크 블렌드가 가지고 있는 쓴맛이 오히려 부각되는 느낌이 좀 강하고, 40g은 너무 텁텁합니다. 마시기에. 제 기준에서. 너무 텁텁해서 이 두 개를 골라봤는데, 35 같은 경우는 조금은 과한 느낌은 있기는 해요, 제 생각에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여운이 남는 거를 좋아하신다고 좀 고려를 했을 때 35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아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인 마이너스 2 줄여서 33g으로 추출해서 다시 먹어보거나, 지금 추출이 조금 긴 편에 속하거든요. 이게 35g이 거의 30초 가까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걸 입자를 살짝만 풀어서 20초 중후반대로 한 25, 6 또는 7, 8 그 정도로 나오게 해서, 시간으로 굳이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여기서 무거움은 좀 가벼워지지만 끝에 남는 쓴맛이 조금 클린해지도록 하는 거를 시도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 보신 다음에 하나를 고르고,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추출량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마이너스 2 단위로, 또는 입자를 조금 더 곱게 하거나 굵게 하거나 하면서 또 경우의 수, 가짓수를 만든 다음에 까먹으니까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맛도 적어두시고, 그걸 먹고서 이제 고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는 추가로 더 하진 않을게요. 제가 이거를 추출량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33g으로. 얘는 조금 30이어서 약간 밋밋함을 느끼다 보니까. 그래서 19g에 33g. 뭐 시간은 한 29초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그러면 그게 그 커피에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매일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그 날에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스트잇이나 이런 종이 테이프 사용하셔가지고 써서 그라인더에 붙이시거나 그 호퍼에 붙이는 거 싫으시면은 다른 데다가 붙이시면 되세요. 그래서 19g에 33g. 그리고 시간대, 뭐 온도 적으셔도 돼요. 네, 시간만 적을 건데 29초를 여러분 계속 뽑을 수가 없어요. 저는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2를 합니다. 디테일하게 하시는 분들은 1 하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2를 하면은 27에서 31초인 거죠. 이렇게. 근데 이 사이가 29인 거죠, 타겟인. 그래서 그건 내가 알고만 있으면 돼요. 29가 어느 정도 괜찮구나. 그럼 이거를 호퍼에 붙이거나, 전 여기다 붙일게요. 찐닥거리는 게 싫어가지고. 이렇게 뭐 카드 꽂으시거나 포스트잇 붙이거나, 여러분들이 이건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모두가 그날은 이거 보면서 맞추는 거예요. 일단 매번 맛을 보면서 하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맛을 보더라도 평소에 계속 바쁘게 일할 때는 이 타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고, 다음 날에는 여기서 뭐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변하진 않아요, 커피가. 보관을 잘못하신 게 아니라면. 그럼 여러분들이 다음 날에는 드셔보시고 추출량을 조금 변경하거나 또 입자를 뭐 바꾸거나 조직량을 바꾸거나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에스프레소 추출량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려봤고, 영상을 보고 막 따라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따라 해봤는데도 잘 모르겠다, 우리 커피에 뭐가 맞는지 너무 어렵다 하시는 경우에는 최대한 여러분 댓글로 충분히 설명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내용 보고 저도 글로 답변 드릴 수 있는 선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